자, 안녕하세요. 백한양입니다. 오늘은 약간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백방 방어구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 쉽게지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말이 쉽게지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험 스킬밖에 없는데 팁들은 죄다 거래 스킬로 하는 것들 뿐이네, 미친. 어쩔 수 없어, 그건. 자, 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뭐냐면은 요걸 만들 건데, 아, 팁이란다. 딱한 개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요겁니다. 주조 15랭크. 쉽죠? 자, 억울하면 강해져라. 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억울하면 강해지든가. 주조 15랭크만 있으면 됩니다. 전 20랭크 찍었고요. 거기 연성까지 끝냈고 주조 마이스터 달고 이제 부관까지 주조 봉제로 아 주조로 맞춰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아까 보셨던 플레이트 아머. 플레이트 아머는 제노바에서 팝니다. 제노바에서 3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금은 사사리에서 파는데 금까지 하시려면은 귀금속랭크도 있어야 억울하면 돼요. 약해지겠다. 뭘 강해져, 귀찮아. 귀찮으면은 강해질 수 없어. 자, 그러면은 물품. 자, 고급 갑옷의 장식법. 이 녀석은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르하브르랑 포츠머스 사이에 그 수탈을 해야 돼요. 예. 그 포르투갈 국가 선박이 있는데 그 녀석 수탈하면 나옵니다. 뭐 알아서 챙기세요. 딱두 개밖에 없어, 그 준비물이. 자, 그다음에 금이랑 철제. 플레이트 아머를 가지고 15랭크 찍고 그럼 만드시면 됩니다. 대성공이 뜨면 돼요. 자, 일단 성공. 성공은 70짜리 방어구가 나옵니다. 자, 70짜리 방어구 말고 100짜리를 찾아야죠, 저희는. 자, 70짜리 말고 70짜리 말고 100짜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100짜리가 91짜리네요. 자, 100짜리를 찾아야 됩니다. 예.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냥 성공만 한다고 기죽을 거 없어. 자, 이렇게 100짜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70짜리가 많이 나오냐? 자, 70짜리는 여러분들 좌절하라고 눈앞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어떻게 좀 좌절감 좀 드십니까? 빰빠라빠라빠라빰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빰. 자, 만들다 보면은 대성공도 있고 그냥 성공도 있는데 대성공 시에는 이제 80에서 100선으로 이제 살짝 나옵니다. 자, 이렇게 쫙 만들어 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연성 효과 뛰어난 것들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죠. 자, 뒤에 있는 거싹다 팔아버리고. 자, 낮은 거. 92만짜린 다 그냥 없애버릴게요. 이 백방가무스 얼마 정도에 팔수 있나요?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한 개에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문제는 팔려야 얘기죠. 팔려야 얘기고, 다음 이 녀석은 다른 녀석에 비해서 약간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전투계에다가 준 6등 훈작사 이상. 명성 4천이 있어야 낄수 있는 거. 다른 녀석들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얘는. 좀만 더 만들 수 있겠다. 한 3개 정도? 그 거래 스킬로 하는 거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다른 걸로 하면은 오래 걸려요. 학술협회. 한번더 되겠다. 부르부르부르부르부르부르부르. 자, 73방 버리고.
이번 토막 해자 상품 있나요? 특일전 특수 1등 전열함. 자, 블루록스님 론스 예, 수정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땡큐 땡큐 해요. 자 오늘도 가볍게 백방갑 나눔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로나게급은 아니죠. 엄청난 힐러선? 엄청난 탱커선? 맥스가 1658인가 1680인가 해요. 예. 내구력이 강포 맞아도 안 죽는다는 얘기죠.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기본 방어가 58이야 올맥시 한참 올라가고 80몇이었나? 기본 방어가 거기에 이제 특강강까지 끼면은 100몇이 넘어가죠. 와우 120인가? 방어가 엄청난 탱커선이에요. 탱커선 땡커야 땡커. 자 아까 후원받은 거랑 아직 이제 제노방한 거 안 친 거랑 해가지고 플라마이 제로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맘맘맘맘맘 방송을 조금 일찍 킬까? 방송을 조금 일찍 킬까? 앞으로 방송을 조금 일찍 킬까요? 요새 너무 밤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치잖아, 그지? 좀 일찍 킬까? 일찍히고 늦게 끄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족 못하잖아요. 나 고고학 연성 말랭인데 고고학에 관한 건 안 뜨네. 으. 고고학이 아마 몇 랭이더라? 그거 랭크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뭐냐 학술협회 1, 2, 3, 4 다 뚫었어요? 그것도 대학이랑 똑같아. 학술협회 1, 2, 3, 4 안 뚫으면 안 떠요. 1대 100? 안타깝게도 저희 시청자가 100명이 안되기 때문에 1대 100은 아니에요. 평균 시청자는 60에서 70명이야. 제일 많이 찍어본게 120명이죠? 예. 백하연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길게지 조선조와 확률 이민자 수랑 관계 없어요. 상글 찾아가세요. 다른 사람 나눠 마시면 안 됩니까? 이거 언제 48번 더하냐? 아, 백한냥 죽이러 가고 싶다. 갑자기 살인 본능 일어난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영상을 계속 찍고 있었네. 자, 일단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참고로 철제는 그냥 여기 리스본에서 샀습니다. 리스본에서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은 사사리에서 샀는데 솔직히 랭크 안 되시면 사서 쓰진 마세요. 예, 랭크 안 되면 그냥 금을 리스본 헬섭에서 사가세요. 금이 보통 5만원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 이거 보여드려야 돼. 근데 이거 자 이 금이 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금을 구하는 게 되게 비싸요. 아니면 멀리 가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 근데 여기서 파는 게 보면은 자 금 딱 보면은 자, 헬섬 넘어갈게요. 자, 생각해보니까 폴섭에는 금 안 팔아요. 그니까, 발주를 찢어가지고, 14개 이상 먹을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득이에요. 14개 이상 먹을 수 있으면, 사사리에서. 14개 이상 먹을 수, 아니다, 15개 이상. 왜냐면은, 거기서 구매를 해도 금 하나에 10,000원이야. 금 하나에 만두카시에요. 사사리에서 금 하나에 만두카세 팔아. 그래가지고 진짜 웬만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길사에 보시면은 금 자 개당 4만원 혹은 5만원에 팝니다. 이거 사는 게 이득이에요. 예, 저 되게 손해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되게 비싸 보이는데 아닙니다. 발주 찢는 가격 생각하면은 저거 맞는 가격이에요. 저 가격에 사서 만드셔도 손해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알아서 잘 생각하시면서 만드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